충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는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는 인문 4개월에서 공군 조종 장학생을 선발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산업인 항공 분야의 핵심이 되는 전문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항공운송학과는 국가로부터 4년 전액 장학금과 학기마다 품위 유수비를 받으며 항공 운항에 관련된 기초 이론 및 조종 교육을 통하여 공군 장교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12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관한 후에는 조종 특기로 분류되어 훈련을 받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공군 조종사로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전투 조종사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항사나 항공 관련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 측면 상경대학 항공운송학과를 입학하여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하면서 공군 출신 교수님들로부터 항공 관련 기초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국내외 비행 훈련은 위탁 교육을 통하여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선교들은 4년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우리 영남대학교 운송학과 학생들은 자유로운 여건에서 대학생활을 영위하면서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조종사가 되며 의무 복무 기간도 공군사가 되는 15년 만면에 항공운송학과 학생들은 10년에서 13년 후에 군에서 계속 복무할 것인지 민항에 진출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항공역학, 비행기 조종학 등의 이론 수업은 실제 비행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그리고 또 모의비행 실습을 통해서 비행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생활 중에 좋았던 점은 서간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유의사항은 역시 몸관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태하게 몸 관리를 해서 신체 검사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학부생 시절에는 공군 내에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그 기초 체력 단련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서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귀찮다고 포기하거나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끝내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로 위로